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저는 콘텐츠 기획팀 김소리입니다. 저희 벌써 팀원들 생각만 해도 벌써 눈물이 나는데요. 디자인 파트, 영상 파트, 프로모션 파트, 웹기획 너무 고생 많았고 사우정! 자막은 사랑으로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굿즈 파트 담당하고 있는 양수진 스태프라고 합니다. 굿즈 파트 와가지고 기획, 제작, 마케팅까지 같이 팀원들과 진행을 했는데요. 브레드랑 다 완판됐어요. 다 같이 수고 많이 했고 극단으로 죽지 않는다! 예! APM을 담당하고 있는 이해찬 스태프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작년에도 일을 해봤어서 좀 뭔가 제가 아는 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너그럽게 모두들 잘 받아주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전당 필드 매니저 이재협입니다. 힘들 때나 잘 일이 안 풀릴 때나 항상 옆에서 다독여주고 그리고 막상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 일 아닌 듯이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넘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영화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헛되지 않을 만큼. 끝났다. 영화제야 잘 가고 내년에 또 보자. 내년에 관객으로 다시 만나요. 야! 영화제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국제야 안녕. 국제 파이팅!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파이팅! 앞으로도 국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계 서비스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고 끝내는 한 해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팀 완전 최고, 완전 사랑. 지금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폐막식 끝나고 다들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요. 와. 저는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또 와주세요, 여러분.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피플 화이팅. 올해 저의 최고의 경험이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그때는 한번 생각을.